거울과 그림자. 거울은 거울이고 그림자는 그림자겠지. 거울로 빛, 그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칠판 같은 데다가 해봤나 보죠? 그죠? 신호등이고요. 봉수대예요, 봉수대. 이거 1학기 때 배웠나? 3학년 때 배웠나? 파바라고, 그지? 봉수대 울초보 한번 볼게요. 봉수대. 높은 상업 산봉우리에다가 봉화를 올릴 수 있게 설비한 거예요.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거네요.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서 외적이 침입하거나 난리 났을 때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서울, 왕이 사는 곳까지 하는 거죠. 그죠? 전달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지? 항상. 그래서 약속을 해놓는 거야. 약속을. 뭐 하나 올라가면 두개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그지? 그거에 맞게끔 약속을 해놓고 하는 거죠. 여기는 총몇 개가 있나요? 화성에 있는 거는 수원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책에 있는 것도 이거 같지? 느낌이. 그지? 이건 무악동이라는 데에 있는 거고. 봉은 밤에 봉화로 올라와서, 수는 낮에 연기. 이거는 봉화고, 이건 연기라는 거네. 그지? 봉화, 연기. 그죠? 봤어요. 봉수대를 봤어요. 색종이로 신호 전달하기. 색깔별로 먼저 전달 내용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파란색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노란색은 손뼉 치는 거예요.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곳이나 구분 길에는 친구를 배치해요. 계단은 꺾이는 곳이 많으니까 적당한 위치를 잡아 적은 학생 수로 신호를 전달하면 좋을 거야. 운동장에서 교실까지 신호를 전달해 볼 거야. 구분 지점에서는 새로운 신호를 보내거나 거울을 이용할 거야. 거울을 이용할 거야. 새로운 신호를 보내거나 신호가 교실에 전달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할 거야. 재미없겠다, 솔직히. 그지? 거울로 빛 전달하기. 빛이 나가는 길에 거울을 놓을 거예요. 거울을 놨죠? 사람 손인가? 거울,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반사되어 다른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위로 간 거지, 그지?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바꿔 보내려면 거울의 방향을 조절하면 돼요. 거울의 방향을 조절한다라는 표현 한번, 그지? 암기해 놓자. 빛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빛이 지나가는 길에 거울을 놓으면 빛의 방향이 바뀌어요. 거울을 놓으면 빛의 방향이 바뀌어요.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이거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구분 길에 따라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분 지점에 뭐를, 새로운 빛을 놓거나, 그죠? 아니면 거울을 이용하면 돼요. 구분 곳에서는. 그지? 구분 길을 따라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구분 지점에 새로운 빛을 보내든가, 아니면 거울을 사용해서 빛의 방향을 바꾸던가. 요거 우리 쓸줄 알아야 되겠네. 뭔 소린가? 공부 안 했던 애들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지, 그지? 응? 맞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를 거야. 빛이 제자리로 오기, 그죠? 이 빛이 이 여기에서 수직으로 되면 들어온 각만큼, 그지? 나가거든요. 그 각도가 똑같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왔어요. 광섬유랑 통신을 한번 볼게요. 광섬유 이런 거본적 있니?
광사면은 빚의 전반사를 이용한 것이에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정보를 가진 빚을 전달하는 거예요. 빚이 유칠 같은 건들로 타고 다녀요. 우리 뭐 광섬유를 이용한 거 무슨 인터넷 같은 거볼때 광케이블이라는 소리 들어봤어? 광케이블? 신기하지. 이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 이런 거 길을 가다가 본적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빛이 이쁘게 나와요. 신기하지? 전구도 아닌데, 그죠? 빛이 그지? 여기를 타고 다니지, 그지? 맞아? 그 정도만 보자. 아무튼 광섬유도 봤어요. 자, 잔잔한 물에 비친 경회로예요. 여기는 똑같이 보이죠? 반사돼서 잔잔해서 물이. 근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경회로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알루미늄 박에 얼굴 비추어 보기. 반짝이는 부분은 얼굴이 잘 보이는데요. 그 뒷면은, 그지, 쿠킹 오일 알잖아요. 그죠? 잘 보이지 않아요. 알루미늄 박에 물체 올려놓아 보기. 구겨진 알루미늄 박은 잘 비치지 않는데, 구겨지지 않은 것은 잘 비쳐요. 표면이 매끄럽고, 뭐라고? 표면이 매끄럽고 반짝일수록 더잘 비치죠? 우리 알고 있죠? 여기처럼. 표면이 매끄럽고 반짝일수록 잘 비쳐요. 여기 비쳤잖아요. 그죠? 맞아? 똑같이. 근데 이거는 잘안 보이네요. 구겨진 거는. 주변에서 내 모습을 잘 비치는 물체에, 텔레비전 화면이 잘 비치나? 거울은 확실히 잘 비치고요. 책상 위 유리도 잘 비쳐요. 특징은 표면이 어때요? 표면이 매끄럽다, 반짝인다, 이런 말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내 모습이 잘 비치는 물체는 표면이 뭐라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는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해요. 표면이 매끄러운 뭐라고?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습이 잘 비쳐요. 반사 법칙. 여기서 중요한 건 반사 법칙이야. 빛이 아까 후레쉬 같은 걸로 아니면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포인터 같은 걸로 딱 쏘면은 이게 어디에 딱 가서 맞게 되냐면은 여기가 그 각도기로 딱 재면 수직선이란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지? 맞아요? 직각이죠. 그죠? 이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아요. 알겠지? 이게 30도면 이것도 30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반사면이라면. 여기를 뭐라고 그래? 들어온 입사광선과 수직선 사이의 각을 입사각. 수직선과 나가는 그각 사이를 우린 반사각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는 빛과 반사법칙이 뭐냐?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이 수직선과 거울 면의 수직선과 이루는 각은 서로 같습니다라고 쓸 줄도 알면 좋겠다. 반사법칙. 자, 표면이 아까 구겨진 호일이라고 보고, 그지 안 구겨진 호일이라고 보면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를 해요.
그래서 물체의 모습이 잘 비쳐요. 근데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이게 반사되는 각도가, 그지? 제각각이야. 반사되는 방향이. 그래서 잘 비치지 않는 거예요. 봉수대 볼게요.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정보를 전달했어요. 굴뚝에서 올리는 연기나 불꽃의 수에 따라 구분했어요. 국토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서 시작해서 한양까지 전달되는 거야. 응? 알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제주도에도 있었지, 그지? 여기 외놈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왕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봉수 띄우고, 여기서도 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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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보이는 곳에다 높은 산 위에 있어, 주로. 그래서 쭉 전달을 하는 거야, 순식간에. 그 사람들은 항상 반대편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지? 요 남쪽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사람은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지?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봉수예요, 봉수. 안개나 구름 때문에 신호를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다음 봉수대까지 어떻게 직접 전달을 해야 돼. 태풍이 쳤어. 볼 수가 있을까? 절대 못 보지? 그럴 땐 뛰는 거예요. 알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하는 거야. 봉수 방법. 적이 나타났어. 그지? 회는 불꽃이 두개 올라오면 세 개짜리는 국경 가까이 왔어. 이건 벌써 쳐들어온 거고, 이건 싸운 거야, 벌써. 아무튼, 여기까지는 완전히 지금 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아무튼 올라오면 적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지? 자, 푸세요.